그렇지. 보시면은 문짝만 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한 사람씩 가서 죽으시면 되겠습니다. 바로바로 바로바로 한 사람씩 가서 죽으세요. 자, 2킬 다음에 3킬 4킬 그 다음에 저 그 다음에 저 어? 아! 아, 에반데? 드디어 잡았나? 해치웠나? 아! 야! 잡아! 하이어 반갑습니다! 하이어 반갑습니다! 하이어 반갑! 타이어 반갑습니다! 타이어 바꿨습니까? 나이스샷! 묘, 명, 사, 수! 자, 먼저 방지턱의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도로폭이 6m 이상일 때, 이럴 때 방지턱의 기준은 높이 10cm, 그리고 넓이는 3.6m가 돼야 돼요. 지금 뭐 대충 맞군요. 그리고 여기서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제가 소나타를 타고서 한번 넘어볼게요. 주로 방지턱 같은 경우는 30km 이내로 가야 됩니다. 건너오시면은, 아이쿠! 세상에다 차가 돌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들, 그렇다면 이렇게 큰 차들은 방지턱을 어떻게 넘을까요? 제가 실험을 위해서 방지턱을 간단하게 설치해봤어요. 한번 건너볼게요. 천천히 준비하시고 출발. 오, 자, 시민 위로 와서 올라갔다가 내리면은, 아이쿠 세상에나, 보시면은 4륜구동. 오케이, 후륜구동으로 바꿔볼게요. 아, 확실히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어, 그리고 옆에 보시면은 그 사이드 브레이크가 엄청나게 떨리고 있거든요. 이거 되게 신경 쓰이네요. 드리프트! 드리프트! 그렇지! 하이, 반갑습니다. 나이샷! 나를 바닥에 하지마! 이번에는 호밍 라처를 준비하시고 발사! 한 발 버티죠. 다음에 두 발 버팁니다. 그렇지! 다음에는 방탄구르마 한 발, 한 발에 터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바로 드리프트! 그렇지! 이것이 바로 가장의 드리프트! 왼쪽! 그리고 이게 드리프트가 상당히 재밌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야생의 방탄 산타페를 지금 모아왔습니다. 여기서 사냥을 한번 해볼 거예요. 9, 10, 11, 12, 13, 14, 10, 15, 16. 역시나 16발. 여러분들, 16발을 버틴다는 거는 쉬운 게 아니에요. 안에서 보시면은 이런 느낌이에요. 아니, 잠깐만, 도넛이다. 아니, 아니, 시민이 저한테 도넛을 줬어요. 감사합니다. 아, 정말 힘들군요. 일단은 뒷정리는 이분들이 해줄 거예요. 고기 꼼꼼하게 닦아주세요. 잠깐 10분간 휴식. 라라라라라라라라라. 자, 이제 엔진 점검의 시간입니다. 휠을 불려야 되는데 특수 장비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라이노 탱크. 제가 바퀴를 한번 뽑아볼게요. 아, 나. 아이고, 나오냐? 출발! 어, 됐다!